2023년 7월 고양시 대곡역을 출발해 김포공항역을 지나 부천 소사역을 잇는 대곡 소사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 7월 개통했습니다. 또한 대곡 소사선으로 부천과 연결되는 2024년 개통하는 GTX A 대곡역, 2030년 개통하는 GTX B 부천 종합운동장역, GTX D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남아있는 만큼 부천은 집값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은 인천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한 생활권으로 2023년 기준 부천 인구는 78만 5천 명으로 인구 밀도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데 신도시들 중에선 녹지 비율이 10%대로 이미 고밀 개발이 이뤄져 그만큼 구도심 인프라가 풍부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부천시는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사회적 문화경제 육성 등 문화도시 주요 사업과 획기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 스마트 도시 인덱스 시범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정책적으로 우수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부천 대장 아파트는 중동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로 30평형 실거래가는 11억 9천만 원이며 실거래가 평균은 5억대로 인천보다 조금 높고 서울보다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대장 지역은 7호선이 관통하는 일기 신도시인 중동으로 30평형 실거래 평균은 6억 9천만 원이며 부천시청과 부천중앙공원이 위치해 있는 부천의 중심권입니다. 부천은 도시 전체가 대다수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개발에 유리하지만 녹지가 부족한 점 등이 부천의 최대 단점이기도 하나 상동 호수 공원 등 녹지 부족 문제 극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부천시의 역전세는 1,327건이지만 2023년 2분기 총 53건의 최고가 경신, 2020년부터 최근 3년 총 116세대의 미분양으로 인근 지역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부천은 중동역 재개발, 소사역 재개발, 도당1구역, 극동롯데아파트 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확정되어 앞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도권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부천 재건축의 경우 단지들이 대부분 높은 용적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대지 지분으로 사업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들의 통합 재건축 시 추가 동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어 투자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은 여의도와 마포, 구로 등 서울 주요 일자리 직주 근접 도시로 부천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3,870만 원이며 부천 상동역부터 신중동역까지 대규모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인프라가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웹툰 융합센터는 웹툰의 글로벌 및 융합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창작실, 교육실, 회의실 등 지하 3층 지상 12층 약 2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 대표 웹툰 클러스터로 2023년 9월 개관합니다. 부천시는 웹툰 융합센터 개관에 맞춰 만화, 애니, 영화 등 지난 30년간 축적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상동 38만 2,700제곱미터에 약 4조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자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뉴콘텐츠 산업을 인큐베이팅할 융복합센터와 영상콘텐츠 기업단지, 7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에 호텔 컨벤션을 동시에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본 공사를 시작하고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천의 최대 일자리 공급 호재는 계양 테크노밸리, 마곡과 함께 개발되는 부천대장지구로 해당 지역은 간선급 행버스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SBRT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김포공항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SBRT는 대표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부천종합운동장 역 근처에 살지 않더라도 SBRT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받게 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다양한 개발 호재로 성장 가치가 높은 30년 된 신도시 부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